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무는 데다 찬바람까지 불어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외출 시 두꺼운 외투를 챙겨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를 보이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기온은 9도에서 15도를 보이며 종일 춥게 느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 소식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주시고요. 이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초겨울처럼 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상 더 낮게 느껴지겠으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